반갑습니다. 작을소 입세 옆 작은 입세 김소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만나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신예상 받으시는 분 또 여기 오셔서 이렇게 또 샘터문학상 큰 상 받으시는 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정록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다 동원해서 현대의 문명, 문화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SNS 뭐 여러 가지 그 전부 다 동원해서 이렇게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너무나 귀한 회장님이 계시고 또한 정말 존경받는 이진호 고문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그런 문학 잡지가 있고 단체가 있지만 이곳에 오신 것이 굉장한 영광이며 정말 축복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국제 팬 한국본부 이사장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 한국은 작가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독자보다도 작가가 많아서 잡지사에서 책을 내면 작가들이 돌아가면서 읽고 독자보다는 자기들끼리 그냥 책을 내서 읽는 동인지에 불과한 그러한 역할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샘터문학에 이렇게 신인상 받으신 건 또 분상 받으신 여러분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나라의 그 문학계를 주도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선비사상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이루어온 그러한 너무나 고도의 정신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선비정신을 다시금 되살려서 언어를 정화시키고 우리의 그 퇴폐적인 문화를 다시금 정화시키고 감성을 맑게 하고 이렇게 불밝히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순서가 많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